눈치가 없는 거, 이기적인 거, 고집 센 거, 감정적이다, 급발진, 결핍, 책임감 없는 거, 존중 못하고 존중 받기만 바라는, 뒤에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서른 정도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책 다 받으셨죠? 한번 보여주세요. 야. 여러분 그 최근에 교보문고 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 베스트셀러 상단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서른이니까 서른에 읽는 아들러를 골라왔습니다. 저는 그 이 책을 읽고 서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30대라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였어요. 뭐 어릴 때야 뭐 감정이 풍부하고 사춘기이기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막 내 감정을 막 표출하고 승질도 내고 막 주변 사람들이랑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뭐 오해도 하고 울고불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서른 정도 되면 내 감정을 좀 스스로 성숙하게 풀어낼 줄 알아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정은 한정된 시간에 작동하는 심리적 활동이다. 억압된 의식적, 무의식적 욕구가 갑자기 방출될 때 나타나며 성격처럼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또래 혹은 형제자매와 싸웠을 때 아이가 우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사실 내 감정이 당연히 있잖아요. 어른이 된다고 감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성숙하게 풀어내려고 좀 숨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감정 뒤에 숨어있는 나의 진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금 짜증남이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 어머니가 아프다 이러면은 우리 통상적으로는 되게 뭐 걱정된다 아니면 슬프다 그런 감정이 먼저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속으로 뭔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몸 관리도 좀 못하고 왜 나만 보면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자꾸 하지? 근데 그게 굉장히 불효인 거잖아요. 되게 불효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난 정말 불효자인가 봐. 막 이런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 감정을 딱 들어왔을 때 그걸 표출하게 되면 짜증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싸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어머니한테 상처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감정에 잠깐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사실 저는 속으로 어머니가 아픈 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내가 마치 어머니를 잘 못 돌봐준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어머니가 아픈 것 같다는 생각에 뭔가 방어기제 같이 이제 그 짜증남이 오히려 나온 거죠.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엄마가 막 해줘가지고 야 이거 먹고 가! 이럴 때 우리가 아 안 먹어! 이게 짜증내잖아. 근데 사실 그게 짜증이 아니라 아 나 때문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 서른이 됐으면 올라오는 그 감정이 사실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목적을 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성숙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이 진짜 뭔지 알았으니까 아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잘 못 챙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짜증을 낸다기보다 그냥 못 들은 척 한다기보다 뭐 엄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병원 같이 가줄까? 그럼 싸울 일도 없고 너무 화목해질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은 저희 어머니도 진짜 아프다기보다 아들 나한테 관심 좀 줘 이런 표현으로 말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이 책에서는 죄책감은 사실 미안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내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리고 분노는 권력과 지배욕이 표출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억울함이나 원하는 수용과 이해를 바라는 상대방의 변화를 바라는 욕구가 숨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나라 이런 관찰형 예능 이런 거 보세요.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늘 한 명씩 이제 빌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자기가 불리해지면 갑자기 막 눈물을 터뜨리고 막 꽥 소리 지르고 필터링 없이 막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빌런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단계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른이라면 그 표출 방식을 좀 더 성숙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못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빌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심리학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알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그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거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아들러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외상이 있었대요. 그런 트라우마 같은 4살 때 태어난 지 6개월 된 동생이 같은 침대에서 죽은 거를 봤대요.
그리고 디프테리아, 폐렴, 구루병 같은 질병에 시달렸고 두 번의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도 했대요.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 어린 시절에 또는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중에 나한테 아직도 이제 큰 상처로 남는 기억들, 그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그 음적상담소만 봐도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막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혹은 뭐 어릴 때 학창시절 때 왕따를 당했다, 혹은 뭐 큰 사고가 났다,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죽음, 막 이런 것들에 이제 트라우마로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고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냥 합리화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어른이 돼갈수록 그걸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쯤 꺼내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과거에다가 계속 갇혀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도 내 안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트라우마도 잘 다스리면 내가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러도 결국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최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의사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잖아요. 현대 심리학의 3대 거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110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면 우리의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억 자체를 나쁘거나 좋다고 하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기억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일 뿐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한 감정을 현재에도 똑같이 상세하게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제 약간 뭐 작은 트라우마를 고백해보자면,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술을 드시고 밤에 와서 왜 하필 그 새벽에 내 방에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열심히 만든 미술 과제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망친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제 기억에는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만들기나 이런 걸 하면 제가 장롱에 숨겨놓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난 기억 못한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래서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망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의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미워하기도 했었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내가 자고 일어나면 그게 또 망가져 있을까 봐. 근데 30대가 되고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와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30대의 가장이 돼서 되게 부담도 컸을 거고 고된 일도 하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그 정비, 설비 이런 거 하시거든요. 엔지니어. 몸 쓰는 일 하시니까 피곤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또 술 한 잔도 기울일 수 있을 거고 약간 노동주라고 하죠. 그 술 한 잔 해서 밤늦게 집에 안 쓰니까 약간 아들 얼굴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아버지도 아팠겠죠. 그 레고 밟으면 아프듯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억의 관점을, 나의 기억이 꼭 그게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되게 슬프고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되게 웃긴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로 좀 관점을 바꿨어요. 112페이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기억은 현재 관점에서 늘 새롭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과거는 내가 살아가는데 성장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전부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보물들을 발견해 나의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확장하면 됩니다. 모든 기억은 주관적이다. 우리가 어릴 적 수백만 가지의 모든 경험 중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만 기억한다. 약간 나의 단점이나 혹은 뭐 결점 이런 거를 자꾸 내 어떤 과거의 기억과 연결시키려고 해. 그거를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해. 아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것만 기억하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크고 엄청 힘든 트라우마도 분명히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그 엄청 크고 힘든 트라우마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할 수 있고 그거는 저는 충분히 아파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 과거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현재에 집중하고 내 미래를 봐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기억을 바꾸면 과거가 바뀌고 과거를 바꾸면 현재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제가 뽑은 건요,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였어요. 제가 자꾸 빌런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빌런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눈치가 없는 거, 이기적인 거, 고집 센 거, 감정적이다, 급발진, 결핍! 나왔어, 결핍이 나왔어. 책임감 없는 거, 존중 못하고 존중 받기만 바라는, 주위에 사람이 없다. 아 저는 그거였어요. 애정결핍. 되게 공감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거짓말도 막 하는 것 같아요. 이간질도 하고 혹은 누구한테 집착하고 혹은 누구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145페이지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사람 중에 관계에 의존하거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할 때의 자신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서적 친밀감에
목말라 하며 혼자 남겨지는 것에 몹시도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성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가스라이팅, 데이트 폭력에 피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앓고 있는 질환은 관계 중독입니다. 한국 사회가 관계주의가 되게 좀 심하잖아요? 우리라는 말 자체만 봐도 그렇고 내 엄마인데, 마이 맘인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외동아들인데 우리가 누구야? 우리 학교, 우리 동아리, 우리 팀 이런 식으로 늘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약간 연애를 안 하는 걸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연애를 안 하고 있으면 연애 왜 안 해? 약간 이런 것도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락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카톡을 놓지 못하고 연락을 해야 내가 안심이 되고 그래야 이제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또 심해지면 누군가에게서 거절당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로 자리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을이 되거나 내가 아예 갑이 돼버려야 되는 거니까. 150페이지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위로하고 스스로에게 의존해봅시다. 성인이 됐으니까요. 어린 시절에 상처받고 상실감이 큰 어린아이를 다시 양육하는 것입니다. 어르고 맞장구 쳐주고 인정하고 수용해주면서요. 이런 행동은 아이와 비슷한 인형이나 상징물을 갖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하셔도 좋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응원하면서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왜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왜냐면 제가 저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더 발전적이게 되고 인간관계 쿨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남들과 좀 떨어져 있는 그 쿨타임이 차야 내가 또 다시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고 혹은 또 그 관계가 좀 소중해지고 이런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좀 평등한 관계가 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서른 정도 됐으면 내가 온전히 고독을 좀 즐길 수 알아야 하고 혼자 자립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어른이잖아요. 서른 정도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 혼자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로운 생각을 이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희한테 앤드류님은 사실 되게 닮고 싶은 점들이 많으신 분이고 진짜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취와 성공들을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앤드류님도 네. 뭔가 현 시점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롭다거나 열등감으로 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느끼셨다면 어떤 식으로 그 감정들을 대하셨는지가 궁금했고요. 제가 사실 좀 꽤 긴 시간을 불안증과 번아웃,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만 이제 저희 팀원들이랑 일을 하고 화요일부터는 좀 자유로워요. 정말 그 나머지 시간대 굉장히 무기력한 날이 많았고 그리고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 많았고 되게 갓생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갓생사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제가 날짜에 맞춰서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니까 그게 티는 안 났겠지만 월요일날 겨우 이렇게 지어짜서 촬영하고 화요일날부터 막 이렇게 죽어있는 느낌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제가 저를 계속 자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뭘 잘못하면 좀 열심히 안 살면 내가 뭐 늦게 일어나면 혹은 늦게까지 뭐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시면 뭐 운동을 안 가면 이런 것들. 야 사람들이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 너 드로인드루잖아. 너 사람들이 이렇게 너 이렇게 사는 거 알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을 저한테 계속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덜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마치 가면을 쓰고 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모습을 수용해주기 시작했어요. 내가 늦게 일어나면 아 어저께 너가 피곤했구나 집이 좀 지저분해도 아 너가 요즘 바빠가지고 이거 정리를 못했구나 제가 계획했던 일을 못했어 아 그러면 내일 할 수 있지 너 할 수 있는 애잖아 이런 식으로 점점 나의 결점이랑 나의 부족한 점을 수용해주고 나니까 그 수용이 응원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도 진짜 똑같이 떠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더라. 옛날에 저 이런 거 못했거든요. 이게 뭐야 애도 아니고 근데 너무 번아웃이 심하니까 약간 귀한 아이 키우듯이 이렇게 그래서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수용을 넘어서 응원하는 단계까지 돼서 요즘은 무기력한 시간이 딱 와도 그냥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너 피곤했구나 그래도 해야지 그리고 뻘떡 일어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가 언제 끝날까 이걸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어 했었는데 시간이 되면은 저의 2년간의 그 번아웃 굴레에 대한 스토리를 좀 장황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린지 북클럽이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무료로 진행하는 게. 제가 2년 동안 이거를 50분에서 100분씩 진행을 했거든요. 매달 이제 제가 책을 보내드리고 같이 이제 북클럽을 했는데 이게 되게 잘 진행됐어요. 근데 저희가 되게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참여를 잘 안 해주시는 거, 그리고 이 라이브에 들어오는 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이 줌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책을 보내드린다는 것도 어쨌든 개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보내드려도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회의감이 많이 들던 차에, 아, 이거를 그러면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좀 라이브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래서 멤버십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린지 북클럽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린지 북클럽 컨텐츠는 전체 공개로 그 채널에 올라가니까요. 여기 참여 못 하셔도 영상은 이제 편집된 영상은 보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라이브 회원 전용으로 하면은 그냥 진짜 몇천 명도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다음 달에 그린지 북클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